자, 이제 출발합니다. 식사는 하셨어요? 아니요. 저 12시에 만났어요. 그랬어요, 왜? 아, 이게 비싼 카페에서. 아. 자, 이제 왼쪽을 틀면서 지금. 일단 차가 없을 때는 그냥 빨리 나가주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1차로 탑시다. 쭉 가서 이제 2대 쪽, 일로 쭉 가면 이제 2대 쪽 나올 거예요. 네. 2대 쪽에서 이제 좌회전 해가지고 홍대 쪽으로, 홍대 골목길. 아, 홍대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. 사람 진짜 많죠. 지금 또 이제 내일부터 좀 뭐 한다 그래서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. 내일부터 뭐요? 좀 저거 완화되잖아요. 아닌가? 아,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. 그러니까. 그럼 이제 약간 혜택을 주니까. 2차까지 어떻게 벌써 맞았어요? 아, 저는 너무 맞고 싶어가지고 진짜 핸드폰을 잡고 있었어요. 6월달쯤에. 아. 근데 좀 2차를 늦게 맞은 편이에요.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텀이 길었어가지고. 1차는 좀 빨리 맞고? 네. 근데 화이자는 텀이 짧더라고요. 3주인가? 왜 여기 차선이 없잖아요. 어, 그렇지. 이거 좌회전. 왼쪽은 이제 안 돌아가. 네, 왼쪽으로 갔어. 길이 없어지잖아, 저한테. 이렇게 늘어나는데, 늘어나는 데는 아, 좌회전이구나. 그럼 나는 직진할 거면 그걸로 들어가면 안 되고. 만약에 내가 좌회전 할 거면 무조건 들어가야지. 자, 이럴 때는 진입했죠? 네. 그럼 그냥 가야 돼요.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고. 아. 이제 신호 바뀌었다고 그 앞에 서면 안 되고, 아. 빨리 거길 통과해줘야 돼요. 이제 우리는 저기서 좌회전이에요. 이제 자, 이제 왼쪽으로 붙어야 돼요. 여기 보면 직진 금지 써 있죠. 네. 이런 데서는 이제 좌회전만 되고 직진 절대 안 된다. 근데 가끔 비보 좌회전이나 네. 이렇게 좌회전 표시만 있는 데서 직진이 가능한 곳도 있어요. 근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. 위험해. 자, 그럼 여기는 두 개가 좌회전하죠? 네. 자, 그럼 우리는 왼쪽으로 좀 더 많이 붙어요. 선을 아~ 밟아요. 더 많이 밟아요. 오른쪽으로 안 넘어가게. 버스 전용 있죠? 네. 버스 빼고 그 옆으로 바로. 아~ 그러니까 버스 전용에 들어가도 돼요. 네. 거기 무조건 뭐, 아, 거기 걸치기라도 하면 안 된다. 이 생각 하지 말고, 걸치면서 그냥 나오면 돼. 차가 없을 때. 차가 없을 때는. 우리 우회전, 맨 오른쪽에 버스 전용도 그래요.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때 맨 네. 오른쪽에 버스 전용이면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면 돼요. 자, 이제 우리는 저기에서 우회전해야 돼요. 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끼어들기를 할 건데 네. 자, 일단 지금 차가 많으니까 움직일 때 들어가야 돼요. 움직일 때. 자, 한번 해볼게요. 핸들 조금만 일단 붙이기만 한다. 내가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붙이기만. 그렇지. 붙이기 가면서 같이 가면서 지금 이때. 그렇지. 가만히 서서 붙이면 안 되고 조금씩 움직이면서. 좋아. 여기서 저 앞에서 우회전할게. 난 지금 안 들어가도 돼. 아, 다시. 여기가 우회전이 두 개예요. 네? 우회전이 두 개 차선이에요. 아. 그럼 두 개 차선에서 우회전할 때는 자, 우리가 맨 오른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냥 여기서 우회전해도 되거든요. 두 개가 우회전이니까. 네, 네. 그러면은 이쪽에서 돌면 저쪽 넘어가지 않게. 저쪽에서 만약에 우회전을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게. 그러니까 다중 우회전이라 다중 차선. 여기가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여기 말고 이제 저기 다음에서 좌회전도 그렇고 좌회전도 뭐 두 개 좌회전, 세 개 좌회전 있는 데가 있으면. 무조건 그 차로를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. 들어갈 때. 근데 우회전이 하나면 네. 하나면 맨 오른쪽으로 안 가도 돼요. 아. 맨 오른쪽에서 바로 옆으로 들어가도 되고. 아, 이해했어요. 이해했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차선이든 세 개 차선이든 그럴 때만 잘 지키고 하나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. 자, 가면서 이제 끼어들기도 한번 또 연습해 봅시다.
이런 데만 잘하면 뭐 이제 차 없는 데서는 그냥 껌이지 뭐. 그래서 빨리 제주도를 한번 놀러, 혼자 놀러 가고 싶어. 차 빌려가지고. 제주도가 좋죠. 네. 렌트해가지고 내가 원하는데 진짜 다 가보는 거. 네. 근데 제주도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. 그런 관광지는 주차장이 잘 없는 곳도 있어요. 그러면 길거리에 세워야 돼요. 맞아요. 그래서 길거리 평행 주차를 할 줄 알아요. 노상에서. 그 무조건 도로만 달려야지. 주차해야지. 그래서 주차를 이제 우리 지금 그 홍대 쪽 가서 주차해서 할 거예요. 홍대 가는 거죠? 네. 그럼 쭉 직진 안 해요? 그러니까 직진하다가 우회전 한번 해야 돼요. 우회전, 신촌 로타리 쪽에서 우회전. 아. 여기가 이제 지금 2대 좀 지났거든요. 네. 이제 저 밑에 내려가서 우회전 한번 해야 돼요. 이럴 때 이제 택시들 조심해야 되는 게 택시들 가다가 갑자기 막 쓰거든요. 손님 있으면. 네. 그래서 택시 뒤 쫓아가거나 아니면 택시랑 나란히 갈 때 조심해야 돼. 맞아. 자, 여기가 우회전이 두 개예요. 네, 아까 말씀하셨죠. 그럼 우린 요 두 번째에서 갈 거고. 네. 근데 세 개를 또 늘어났죠. 오, 네. 괜찮아, 그냥 들어. 신호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게 네. 특이하지 않아요 여기? 네. 우회전하는데 앞에 신호가 있어. 그치? 아, 맞네. 우회전을 하는데 신호가 교차로야. 그러게, 우회전은 신호가 없다고 배웠었는데. 왜 그럴까요 여기는? 교차로라서? 오거리라서. 아. 오거리. 그러니까 우리가 사거리면 네. 자 우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교차로 신호가 없죠. 네. 당연히 우회전은 근데 오거리니까 우회전을 하다가도 이렇게 교차로를 만나요. 그래서 우회전이다 그냥 막 그냥 가면 안 돼요. 여기 오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오거리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생긴 걸 봐봐. 이렇게 사거리야. 네. 자 사거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. 네. 우회전을 돌면 횡단보도나 뭐 그런 것뿐이 없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정면에 신호가 없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오거리가 돼버리니까 이 교차로가 있는 거죠. 아~ 그 안에 우회전이라도. 그래서 우회전 신호가 있어야지 부딪히지 않으니까. 그래서 순간 당황해서 이런 거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오거리, 육거리 이런데. 그래서 항상 가는 길에 교차로다 그러면 일단 위쪽 신호등 쪽 잘 봐야 되고. 근데 이제 다른 차들이 신호 위반을 하잖아요. 네. 그럼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. 아 맞아요. 그런 게 이제 진짜 위험하죠.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차로예요. 네. 얘가 첫 번째, 우리가 두 번째. 저기 택시가 있어 있으면. 저 오른쪽에? 네. 네. 그럼 오른쪽 차 조심해야 돼요. 얘가 이제 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. 이 차들이 안 가니까. 내가 먼저 들어왔다.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가주는 게 좋아요. 옆에 나랑이 갈 때. 무조건 양보해 주면 안 돼요. 아, 홍대구나. 아니네. 신촌이네. 저 오거리. 신촌 네. 오거리. 제가 홍대라고 생각했어. 왜지? 좋아, 그러면 우리 네. 이제 왼쪽으로 차선 변경해보세요. 네. 슬슬. 지금이었나? 아니요, 저 속도 빨리 그러니까. 왔어요. 아, 계속 빨라요, 차들은. 지금. 이때 속력 좀 더 내면서. 아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. 내가 느낌은 알겠죠. 완전 붙어 있으니까. 그렇지. 그 차선 중앙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금방 조금만 네, 들어가면 돼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속도를 줄여버리면 네, 뒤에 차가 위험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에 속도 좀 더 내면서 들어가면 조금 되겠지. 과감하게 확 들어가면. 그렇죠. 그러면 우리 차 깜빡이 킨 거를 뒤에 차들이 다 본다니까. 그래서 이 차선을 내가 네.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라고 절대. 속력을 내면서 들어간다.